003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은,는 동사는 매매, 위탁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 / 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한화자산운용이 최대주주, 지분율 46.08%, 임당분기 말 현재 본점 이외에 45개 지점이 있으며, 종속회사로 파인트리 증권, 베트남 / 싱가포르, 제릭 GHOL,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등이 있음. 2019년 7월 1천억 원 규모의 새 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 1조 원 이상의 중대형사가 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1962년 7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점 이외에 4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한화그룹의 주요 금융계열사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등과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원스톱,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동사가 강점을 보이는 투자은행, IB 부문은 부동산 / 구조화 금융 솔루션 역량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재무 대시 IB 부문의 성장에도 주식시장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브로커리지 부문의 역성장, 금융자산 운용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금융자산 매매 손실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부진으로 브로커리지 부문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 라인업 확대, IB 부문 강화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시현 전망. 2023년 3월 15일 기준 장마감 한화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5,8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96위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2억 1,454만 7,775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퍼은 10.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5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7,5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19억 원, 1000억 원, 208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86번지억 원, 671억 원, 1441억 원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30번지 47%이고 유보율은 71.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72이며 전일 대비해서 30.75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